안녕하세요. 주문 제이탑비 신가연입니다. 저는 오늘 실루엣 거미줄이라는 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엘렌 브룩스 화이트는 1895년 7월 10일 뉴욕에서 태어나 1985년 10월 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작품으로는 실루엣 거미줄을 비롯해 스튜어트 릴, 요정의 거미줄, 여기 뉴욕 등이 있고 1970년에 존 유베리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은 대표적으로 윌버, 슬롯, 펀이 있습니다. 줄거리입니다. 윌버는 펀의 대지입니다. 윌버가 태어날 때 몸이 허약해 삼촌의 아버지가 죽이려는 것을 펀이 막았습니다. 이후 윌버가 크게 되자 삼촌의 집에 보내게 되는데 윌버는 그곳에서 샬롯이라는 거미를 만나게 됩니다. 윌버가 죽을 뻔한 고비를 샬롯이 몇 번을 면하게 해주고 이후 윌버는 가축 콘테스트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샬롯은 임신한 상태였지만 그곳에 가서 도와주었기에 윌버가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거미들이 나와서 세 마리의 거미를 제외한 나머지 거미들은 더 좋은 곳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느낀적으로는 나에게도 샬롯같이 멋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많은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으며 나 또한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